저기 뭐 있다. 어씨, 이상한 소리다. 씨. 나가야 돼요. 나가야 돼요. 나가야 돼요. 안녕하세요. 저 또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자, 하자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2020년 3월 15일. 스탠바이. 기운이 완전 바뀌었다. 옛날에는 근데 되게 맑았거든요. 그래서 그때도 별로 그때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그거였는데 기운이 완전 탁해졌다고 해야 되나? 지금? 그때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지금 기운이 되게 탁해 보여요. 이게 뭔 뜻이냐. 이게 사찰을 가면은 우리 맑은 기운을 먹고 온다잖아요. 맑은 기운을 뿜고 있고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기운이 맑고 그래 보였다면 지금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. 뭔 일 있나? 자, 천천히 이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아이, 기운이 왜 이렇게 탁해졌냐? 진짜? 뭐 했길래? 아, 뭔 일이 있었길래. 아, 여기서 뭐 움직였어, 공중에 떠서. 내가 잘못 봤나? 아니, 분명히 공중에 떠 있었는데, 뭐? 남자 물에 젖은 귀신 보면 바로 튀어나와. 아, 이 사람 빠져 죽었나? 아니, 그 물이 탁한데? 자꾸 진짜로? 지금 형님이 물소리가 왜 이렇게 들리냐고 하고서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보이면 바로 튀어나오라고 하네. 그 집에서 젖은 남자 귀신이 자꾸 보이는데 네 눈에도 보이면 바로 튀어나와. 40대 초 정도 보여. 머리는 덥수룩해.
일단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아니 하지마. 야 잠깐. 야 너 들어가지마. 아, 왜 뭐야. 아이 나와. 뭐 동자들이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뛰어들어가는데? 어 깜짝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주 냄새가 난다. 소주 냄새가. 안녕하세요. 무례하게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. 조금만 살펴보다 갈 테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저 정말 조금만 살펴보다 그냥 갈 거니까. 네, 갑니다. 저 지금 냉장고에 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저거? 어! 버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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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팀. 우리 팀 버팁시다. 어, 버틸 수 있어. 자,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오나 봐요. 아직까지 전기가 살아있나 봐요. 왜 그러냐면은. 누가 방귀 뀌는 소리 났어요. 뻥.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방귀 뀌는 소리 났어요. 뻥. 이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설사 나오기 직전에 방귀 소리. 아, 저 앞에 가지를 못하겠네. 와, 저 앞에 막고 있냐? 지금? 법당 보셨나요, 여러분? 법당. 자, 일단은 이쪽에가 자꾸 그러는데. 아, 근데 내가 세긴 센갑다, 진짜로. 옛날에는 했는데 이제 버틸만 하네요. 요즘은, 아이씨, 다 댐벼. 이쪽이 버퍼존인가 봐. 이쪽이 센가 봐, 뭔가. 그니까 바로 나갈게요.
나가서 작은 신당 쪽 가볼게. 작은 신당 쪽. 알았지? 간다잉. 처음 봤다. 삼지창. 칼컵? 와, 살벌하다. 삼지창 엄청 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여긴 무구 싹다 있다. 무구 싹다 있어. 부채며, 그거 방울이며, 애기 장난감까지 다 있다. 옷에 물은 다 없어졌다. 자, 산신 할아버지. 인삼과 지팡이를 들고 계신 분을 산신 할아버지라 그러거든요. 그리고 동자, 동녀, 호랑이, 어흥. 딴 쪽으로 가. 근데 여기 향 냄새가 그다지 안 난다. 신기하네. 아, 그래서 동자가 뛰어 들어갔나 보네요. 저 산신 할아버지 자리가 저기 있잖아. 그러니까 동자가 뛰어 들어간 거예요. 형님 동자는 산신 동자거든. 내 동자는 용궁동 동자. 그러니까 뛰어 들어갔나 보다, 저기로. 이거 탱아 같거든요, 탱아. 이게 자그마한 탱아가 아니라 지금 엄청 커요, 탱아가. 탱아가 엄청 큽니다. 그럼 이 안쪽에는 동자복이겠다. 보나마나. 여러분, 거기까지 합시다. 여기 안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야? 뭐야? 차를 누가 건드렸다는 건데, 누가 건드린 거야? 어떤 후레쉬 자식이요? 누가 차를 건드렸어? 어떤 후레쉬 자식이요? 뭐야? 잘 됐다. 담배 피고 싶었는데. 담배 피고 다시 들어갈게요, 여러분. 네. 할머니, 죄송합니다. 무례하게 들어와서 정말 죄송해요.
야, 이 스님한테 누가 비비탄 목걸이를 걸어놨냐? 비비탄 목걸이를? 아니, 스님한테란다, 부처님한테. 아, 죄송합니다. 부처님, 스님이랑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어! 아이, 개스. 깜짝 놀래라, 씨. 아이씨, 뒤에서 누가 툭툭 치는 줄 알았네, 씨. 아이, 겁나 깜짝 놀라, 씨. 진짜. 볼바보로, 씨. 겁나 깜짝 놀랐네, 씨.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시 왔어요. 아까 차를 누가 건드는 바람에 저도 한 번에 보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누가 차를 건드려가지고 다시 갔다 왔어요. 아니, 억울한다. 네. 준비하세요. 준비. 준비. 땅! 안녕하십니까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씨. 아, 저거 불 제가 켰어요. 불 제가 켰어요. 무서워서 제가 켰어요. 전기 들어오더라고. 저기 냉장고 보면 전기 들어오잖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. 불이 꺼졌어요. 불이 꺼졌어. 불. 아, 전기세 나올까봐. 내가 전기 내는 거면은 키웠는데 내가 전기세 내는 게 아니라서. 근데 아까부터 머리 긴 완전 길다란 여자여가지고 진짜 완전 조금만한 사이로 보고 있는 여자가 있거든요. 완전 길다라해가지고 눈은 꼭 좀비 눈 있죠, 좀비 눈. 그런 여자가 한분 보이거든요. 근데 저 여자 모르겠어요. 자, 여러분, 저 마지막으로 볼 거니까 저기 잘 보세요. 이제 다 돌았거든. 저 신당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. 갑니다.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세요. 갑니다. 준비. 고.
완전 튕겨버렸어. 아, 저 거지 같네, 진짜. 아. 야, 여기 버퍼 너무 심하다, 진짜로. 파핀을 초과해야겠다. 안 되겠다. 씨, 어쩔 수 없다, 씨. 아, 진짜. 재료는 좀 떨어지고. 제가 할줄 아는 거라고는 춤밖에 없어가지고, 제가 춤출 테니까 들어가기 좀 해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충분해. 어디 가서 절대 못 보는 거야. 봐봐, 호락이 좋지? 야, 불을 꺼버리는데? 엄마, 씨! 어! 불을 꺼버렸어, 씨! 아니, 섹시 춤을 안 출라 했는데, 안 되겠다. 불까지 꺼버려서 섹시춤. 제가 원래 1년에 한번 보여줬는데. 갑니다. Go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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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. 가자. 씨. 욕하는 소리 같은데. 제가 이 춤까지는 안 출라 했는데 이게 그 여러분 비거든요. 할머니 비. 이거. 표정이 한때 때릴 것 같은 표정이어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? 하면 할수록 더안 좋아 아니야? 갈게요. 야, 자꾸 이상한 소리 나.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정말 죄송합니다.